두둥 중대 발표입니다. 3, 2, 1. 오늘부로 저는 휴직 교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휴직 청원 서류 제출. 올해 6학년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을 멋지게 딱 졸업시키고 저도 멋지게 잠시 딱 학교를 떠나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휴직계 서류를 교감님께 제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휴직을 하는 이유는 대학원 공부 때문이에요. 제가 석사과정이랑 박사과정을 그 동일한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간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에 수업이 이제 다 포진해 있었어요. 석사과정 때는 또 병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필수 수업도 박사 때보다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병행이 가능했는데 박사 때는 이제 필수 수업이 거의 다 오전에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수업을 무사히 다 들으려면 이제 반드시 1년은 휴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수휴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직의 정식 명칭은 국내 연수휴직이에요. 그래서 국내 연수휴직이란 국내에서 학위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교사들이 쓸 수 있는 휴직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무급휴직입니다. 그러면 무급휴직이면 1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올 초에 미리 이제 예정되어 있던 연수 강사 일정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연수휴직 상태에서 가능한지를 미리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 달에 3번 이상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수휴직 때는 할 수 없고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달에 3번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수 등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이더라도 가능한 경우는 바로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즉 일과 시간 4시 40분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는 지속적인 뭐 강의 같은 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참고로 학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무급 휴직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박사 학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석사 학위 에는 정말 좋은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가 석사 학위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견은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보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석사학위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꼭 파견을 알아보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경력이 안 돼가지고 모자라서 파견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첫 번째 제 목표는 연수휴직이라는 목표 그대로 이제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공부를 거의 놓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많이 못해가지고 올해에는 좀 공부에 집중을 해서 대학원 생활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과제도 열심히 하고 또 제 개인 연구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작년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 개인 연구도 열심히 하고 이제 논문도 두 편 정도 쓰고 싶다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원래 원대한 게 좋은 거 맞죠?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제
이번 학기 시간표예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제 관심 분야들로 꽉 채운 알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제가 그래도 유튜브 수익은 전혀 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이게 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도 제 아이디어를 담은 각종 컨텐츠들 그리고 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해서 꾸준히 올려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개인 음반 발매 목입니다. 이거는 제 올해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음반으로 발매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제 마음속으로 어떤 음악을 발매할지 두 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같이 나중에 음반 나오면은 유튜브에도 올려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매일 아침 7시 기상 그리고 주 5일 운동하기. 이거는 사실 가장 못 지킬 것 같은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조금이라도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꾸역꾸역 계획으로 담아봅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야행성 인간인데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꾸준히 일어났었거든요. 6시 50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업 시간표, 1학기 시간표를 보니 오전 수업도 없고 해서 오후에 느지막이 일어나도 된다는 생각에 게을러질 것 같아가지고 7시에 꼭 일어나자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몸이 망가지고 저질 체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운동도 주 5회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계획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과는 다를 2022년 미설쌤의 1년을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0원만 끝나면 완전 깨끗해진 교실 그리고 선생님께 드리는 메모랑 이렇게 인수인계서를 적어두고 난 잘다!